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빈국입니다. 그래서 97% 이상의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에너지 전환을 이룬다면 우리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주독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신나는 일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사업실에서 인력양성사업 기획을 맡고 있는 이지미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법의 근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 일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향을 조사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또 국내의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합니다. 그걸 통해서 연구자들이 기술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대기 중에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있고요. 또 대기 중에서 지상으로 흡수되는 온실가스 양이 있습니다.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을 상쇄해서 결국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0이 되는 넷 제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의 87% 이상이 에너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나 홍수나 한파나 이상 기온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때때로 화재나 질병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우리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신재생원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를 5.6%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계획에 따르면 10년 후 2030년도에는 27% 정도를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2050년이 되면 71% 정도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게 될 겁니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잖아요.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비한 에너지 외에 남은 잉여 전력이 있어요. 그 잉여 전력을 서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또한 소비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희는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패널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에너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대단지, 대규모로 수상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이나 호수나 이런 수변에 그 표면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띄워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풍력에도 지금 단점이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태양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고요. 바람이 없으면 풍력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소입니다. 수소는 화석연료처럼 지역에 편중돼서 있지도 않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고요. 또 수소 자체로도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수소 드론은 한 번 충전에 2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드론보다 4배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4, 5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소 지게차도 현장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수소 지게차는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지게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 기체 연료와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기 모터에 전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요. 한 번 충전에 최소 8시간 정도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기체들의 발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작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구동을 시키기 위한 제어기 개발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의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기, 전자, 기계 쪽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소에도 다양한 색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수소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나오는 수소가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수소가 생산되긴 하지만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지 않게까지 하는 것을 포함한 것을 블루 수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는 물을 화학적으로 전기분해해서 생산된 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은 그린 수소이고요. 저희는 이제 당장 아직은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부터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수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많은 기술들이 따라오면서 저희가 수소 경제가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많은 기업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당연히 필요하죠. 사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은 에너지 산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함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대단히 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을 하기 위해서는 승합을 해서 이제 송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높은 전압을 1차 변전소에서 한번 다운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2차 변전소에서 한 번 더 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AC 220V가 공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를 보면은 모두 다 직류로 동작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해주는 변환장치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직류로 바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력 손실이 절감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전력 손실도 줄게 되고 우리가 이제 똑같은 전력을 사용을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싸게 내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 키로는 한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5%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수치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 기준에 소비 전력을 5%만 줄이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800메가와트급 4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류가 AC를 넘어서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련된 산업은 급속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한 3천 개 이상을 조사를 해서 에너지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 얼마만큼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역량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산업은 값싼 전기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복구하는 사후 중심의 환경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산업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지속 가능성의 목적 하에서 저희가 산업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같이 이루려면 두 산업이 융합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산업이나 기술에서 우리가 새로 채택하는 제품이나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지 감축량도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너지 금융,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렸을 때 에너지 금융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융합대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기공학과 경영학이라든지 환경공학과 화공과라든지 이러한 다른 이질적인 학문의 교수님들이 함께 협업해서 융합 교과 과정을 만들고 그 융합 교과 과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혁신 인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인데요. 산업체에 채용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실질적인 얘기,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직업을 찾아가는 데 좋은 경험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에너지 산업은 우리 인체를 비교하면 몸에 흐르는 혈액과 같아요. 우리 국가, 우리 국민,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게 에너지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에너지 산업에 대해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